앞에 있는 전문가의 안내마다 피디가 10분 속하게 2분 음식 좋습니다. 마침 있습니다. 식기 음식 좋습니다. 제사 음식 좋습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여기는 제주도 제주 명절이나 제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음식 바로 식계 음식인데요. 한차롱에 정성껏 담아내거나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달라지는 제주 식계 음식 한번 맛보실래요? 제주 시내 한 모던한 음식점 이곳에서 식계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요? 오늘 너무 특별한 곳을 와서 처음부터 우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또 제주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주 요리 연구가 김진경 선생님. 너무 이렇게 음식 예쁘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제주 음식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간 좀 난해한데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주의 찐 음식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제주 형토 음식집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정갈한 플레이팅, 메밀묵과 떡, 그리고 소라와 돼지고기 꼬치, 하얀 상해떡과 돼지고기 볶음, 채소 샐러드가 어우러졌네요. 조금은 이색적인 조합, 식계 음식의 맛있는 변신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맛을 봐야겠는데 네. 음식 설명 좀 하고 좀 부탁드리고 제가 네. 그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미소 된장국. 아니에요, 미소 된장국 아니고요. 된장국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명절상에 많이 올라갔던 네. 감주예요. 아, 감주. 네, 감주를 먹고 소주를 먹고 아닌 오지는 네. 못하리라 그 감주. 네. 그럼 이거 술인데요. 네. 술의 역할로 올라갔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차조식혜. 그래서 아이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식혜. 제주 명절이나 제사상에 올라갔던 전통 음료 감주. 아이들도 좋아하는 식혜인데요. 제주에서는 쌀이 아니라 차조밥을 넣어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랍니다. 차거나 따뜻하게 즐겼던 전통 음료였죠. 일식집 가서 된장국 먹는 느낌인데. 향은 달콤한 향이 안 나는데 달콤해요. 네, 이게 사실은 식혜인데요. 일반 저희가 밥을 먹는 쌀밥이나 찹쌀을 식혜로 만들면 설탕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조밥으로 식혜를 만들면요. 지금 이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엿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 드셨네요. 다음은 고기. 내가 좋아하는 두루치기. 고사리 두루치기. 돼지고기 적을 하고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고기가 남잖아요. 같이 볶죠. 그 명절 끝나고 이걸 같이 볶아서 먹는 것도 별미인데 이 상해떡 반 갈라서 제사 때 명절 때 올렸던 거 올리고 김치 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올려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먹어봐야죠. 네. 네. 어머나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담백한 고기 산적은 쏙쏙 빼먹어야 맛이죠. 감주나 전통주를 살짝 곁들여도 좋아요. 너무 잘 먹는다. 여기 좀 분위기 있게 우와 이렇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제 식성은 어디 안 가나 봐요. 먹어볼게요. 이것도 저한테 적대. 새콤달콤하니 너무 좋아. 이번에 찾아갈 곳은 제라한 제대로 된 제주 전통의 식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동의 헛제사밥처럼 지역에 오면 꼭 맛보게 되는 입소문 한 곳이죠. 이야, 그릇밥. 이야. 이런 그릇만 봐도 식욕이 땡겨. 제주 식계 음식에 빠질 수 없는 빙떡. 메밀 반죽을 얇게 부쳐낸 뒤 양념한 무채를 넣어 돌돌 말아주는데요. 중독성 있는 담백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기본 양념한 돼지고기 꼬치에 꽂아서 구워내는 산적. 제주에서는 젓갈이라고 하는데요. 별 양념이 없어도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 옥돔이 빠지면 섭하죠. 갱국인데요. 계절에 따라 호박잎국 등 다양하게 나온다고 해요.
정성껏 차려낸 제주 식혜집 한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옥돔. 고소하고 짭짤하니 쫄깃쫄깃한 그 맛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리고 제주도 이 메밀 음식, 제주도 메밀 1위, 생산 1위 메밀 음식 중에 대표 주자 빙떡, 빙떡이라고 합니다. 뭐 제사에도 올라가고 뭐 간식으로도 먹고 요즘에는 뭐 카페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간식으로. 그리고 돼지고기 필요 빠질 수 없어 제주도. 돼지고기 젖꼬지. 일단 빙떡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구수해. 간이 잘 돼 있어. 무나물이 이렇게 안에 딱 있는데 참기름 살짝 두른 그 팬에서 이렇게 지져진 이 메밀 전병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이 빙떡은 이 위에 또 뭘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 제주도는 이렇게 삼색나물을 꼭 올리거든요, 제사상에. 이렇게 탁 해서 빙떡에 무엇을 올려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맛의 조합. 빙떡의 솔란이라는 말처럼 빙떡과 옥돔은 최고의 조합이죠. 기름진 고기와는 말해 뭐 하겠어요. 좌선생, 식혜 음식에 제대로 빠졌네요. 갱국으로 입가심 해가면서 담백한데 이상하게 끌리는 제주 식혜 음식. 너무 맛있다. 앞에 나물들도 있고 반찬도 있으니까 제가 또 비빔밥 메뉴가 있더라고요. 비빔밥 비벼야죠. 제사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먹는 그 맛. 사장님 비빔밥 좀 주세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 우리 또 비빔밥 들고 왔네. 아 우리 사장님 나하고 그럼 닮은 거 닮다. 그래요? 예? 뿌이뿌이 해보자, 뿌이뿌이. 자, 비빔밥. 그렇지. 이거 제사 끝나고 명절 끝나고 모든 음식이 다 끝나면 비벼야 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가 이걸 3,000원에 이렇게 정성껏 만든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니만의 특별 비법으로 하나 또 만들어주십시오. 자, 제사 때 남는 음식 채소도 있지만 또 그리고 드시다 남은 돼지고기 산작이라든가 요거를 잘게 썰어서 그 고기 비빔밥. 이걸 제주도 돼지고기를 이렇게 놔서 다져? 제가 좀 입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잘라드릴게요. 네, 빨리 잘라주세요. 네. 네. 어머나, 그렇지. 고기가 있어야지, 고기지. 비빔밥에는 고기가 좀 들어가야 식감 맛도 있고 좋아요. 역시 우리 사장님 국식파네. 우리 사장님 맞아요, 우리 사장님. 여보, 아유, 야, 여러분, 제주도에 관광 오시면 뭐 갈치조림, 뭐 이거 좀 달라고 많지만 제주도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제주도 식혜 음식, 제사 음식 먹으러 속이 보러 오세요. 여러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의 향토 음식 먹으래 없어예. 많이 없어예.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빚은 식혜 음식. 이름처럼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아름답게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정서가 녹아있는데요. 제주 식혜 음식 먹으러 혼자 없어예.